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 on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치사 on, 공간적으로 표면 위를 나타내죠. 바꿔 생각해 보세요. 표면 밑에서 뭔가를 받쳐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의지, 근거의 의미를 갖습니다. 표면 위에서 밑으로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향, 충격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on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과 접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접촉. 이 접촉의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일의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문장 보겠습니다. The gymnast is standing on the parallel bars. gymnast, 체조 선수입니다. parallel bars, parallel, 평행의, 즉 평행봉을 말합니다. 평행봉 위에 서 있다. He is dependent on his old father. Be dependent on. 무엇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He had a great effect on me. Have a 형용사 effect on.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on 조심하세요. The policeman is on duty. 경찰이 근무 중이다. 진행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depend, dependent. 이것은 on과 함께 쓰입니다. 그런데 independent, 이것은 of와 함께 쓰입니다. He is not dependent on his father. 의존하지 않는다. 독립적이다. He is independent on이 아니라 of를 씁니다.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Smoking is often condemned because of its bad effect.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on이 들어가겠죠. On the heart. 흡연은 종종 비난받는다.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무엇에 미치는 좋지 못한 영향 때문에? 심장에 미치는 effect, 영향을 받는 것, 오늘 쓰게 되겠죠. 두 번째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The car is on sale. 자동차가 세일 중이다. 두 번째 보시면, I depend on your aid. 너의 도움에 나는 의지한다, 의존한다. 세 번째 보시면, The sun shines on the earth. 태양이 지구 위에 햇빛을 비춘다. 표면을 나타내죠. I will not deprive you on anything. 나는 너의 어떠한 것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박탈 제거의 의미를 갖는 of를 써줘야 되겠죠. 박탈 제거의 의미를 갖는 of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Fortune smiles on us. 운명의 여신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는다. 박탈 제거, 어부, 여러 번 나오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장 보겠습니다. He is dependent on his old father. 의지, 의존. I'm half a people only on the basis of competence. competence란 표현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죠. 흔히 on the basis of 이런 표현 많이 쓰이죠. 무엇에 근거하여, 능력에 근거하여. 나는 오직 능력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다. They inflicted a punishment on the criminal. inflict, 고통을 가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punishment 했으니까 응징을 가하다. 누구에게? 범죄자에게. The birth rate on the increase. on, 진행을 나타내죠. 출생률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jealousy, 시기심, 질투 이 말이죠. live on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먹고 살다의 말입니다. 시기심은 의혹, 의심을 먹고 산다. and come to an end, come to an end, 끝나다 이 말입니다. becomes a fury, fury란 말은 분노라고 하는 말이죠. as soon as it passes from doubt to certainty. 바로 그것이 의혹에서 확실성으로 옮겨가자마자 의욕이 확실하게 밝혀지자마자 바로 그 시기심이 끝나든지 아니면 becomes a fury, 분노로 변하게 된다. 두 번째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Rumors of rules were on the increase. Rumor, 소문이라고 하는 말이죠. 전쟁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It was the moment when 어떠어떠한 순간, 물론 여기서 moment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어떠어떠한 때였다.
emperor, 황제가 되겠죠. With a huge army, 거대한 군대를 거느린 황제가 마치 행진하다. 파리로 행진을 하고 있는 순간 때였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 believe we must base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fact is that 자, 보세요. 나는 믿는다. 뭐뭐라고 우리가 base 무엇무엇을 어디어디에 근거두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표현과 바로 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에 근거두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무엇을 다음번 산업혁명을 어떠어떠한 명제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다음에 대시 나와 있죠. 이게 첫 번째 대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시 나와 있죠. 두 번째 대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뜻은 이건 관계대명사죠. 접속사 대시 아닙니다. 어떠한 명제 that is not such thing as waste. 폐기물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명제. Waste is simply some useful substance.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유용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명제. 어떤 유용한 물질? We do not yet have the wit to use.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아직 갖지 못한 어떤 유용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명제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다음 문장 살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They long to marry. long이라고 하는 표현은 갈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혹은 long for 명사 이렇게 쓰인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무엇뭐 하기를 갈망하다, 무엇뭐을 갈망하다, 투부정사 아니면 전치사 for와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하기를 갈망했다. But their parents forbade. 하지만 그들의 부모들이 금지시켰다. Love, however, cannot be forbidden.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될 수가 없다. The more the flame is carved, the harder it burns. 불길이 위로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그것은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된다. As a love can always find a way.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It was impossible that these two, whose hearts were on fire, should be kept apart. 자, 이 문장에서 should가 왜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should가 왜 쓰였습니까? 이성과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 다음에는 대절에서 should를 쓰게 됩니다. 이성적 판단, natural, necessary, important, advisable, 감성적 판단, strange, surprising, regrettable, a pity, 이런 표현들. 문장 보세요. It is advisable, 바람직하다, 대디아 나와 있죠? The work should be finished by 9 o'clock. 그 일이 9시까지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visable. 그리고 should가 쓰였습니다. I think it's strange that she should have nothing to say. Strange,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나는 대디아 사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Strange 때문에 대절에서 should가 쓰였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Impossible, 이성적 판단이죠. 여기에 should가 쓰인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ese two, 명사죠. 이게 주어입니다. 이렇게 괄호를 묶이게 되겠죠. 심장이 불길에 타오르고 있는 이 두 사람이 be kept apart, apart, 떨어져 있는,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Culture shock is the fact that immersion in a strange culture has an unprepared visitor.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effect, 선행사죠.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 어떠한 위치인가 그것을 파악하면 돼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have an effect on immersion, 몰입하는 것, 빠져드는 것, 낯선 문화에 빠져드는 것이 준비되지 않는 방문자에게 영향을 미치다.
즉 준비되지 않은 방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해석이 잘 안 될 때, 관계사절이 잘 안 될 때 선행사를 관계사절 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장을 이해하면 쉽게 문장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It is what happens when a traveler suddenly finds himself in a place where yes may mean no, where laughter may signify anger. 그것은 언제 발생하는 것이다. What happens? 발생하는 것. 언제? 여행자가 자기 자신이 어떠어떠한 장소에 있는 것을 갑자기 발견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것. 어떠한 장소입니까? 그 장소에서는 얘가 아니오를 의미하고 웃음이 분노를 의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계. 그 세계에 갑자기 처하게 되면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t makes no sense to believe that only the negative emotions have an effect on the body's chemistry. Make no sense.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가조어가 되겠고요. To believe, 진조어가 됩니다. 대디야 사실, 대디야라고 믿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직 부정적인 감정만이 신체의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Every emotion, negative or positive, makes its registrations on the body's system. 모든 감정,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감정은 등록을 한다, 즉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Restoration, 등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체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When I was ill, 내가 아플 때, I read every humorous book I could get my hands on. 내가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모든 유머러스한 책들을 나는 읽는다. My goal was to be uplifted and relieved of worry and panic through laughter. 나의 목적은, 즉 유머러스한 책을 읽는 나의 목적은 uplift라는 표현은 들어올리다라는 말입니다. 즉 기분을 상승시키는 것을 말하죠. 나의 목적은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그리고 relieve, 무엇을 덜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엇을 덜어내는 것, 줄이는 것, 근심과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Through laughter, 웃음을 통해서. Illness is not a laughter matter.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으로써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Perhaps it ought to be. 어쩌면 그것은 그럴지도 모른다. 웃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이쪽에서 Laughter is a form of integral jogging.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내부의 조깅이다. 일종의 신체 내부의 조깅. It moves the organs around. 그것들은 around, 부사로 쓰이고 있죠. 여기저기. 우리의 신체 장기를 이리저리 움직인다. It enhances respiration. Enhance, 고양시키다 라고 하는 말이죠. Respiration, 호흡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흡을 좋게 해준다. 고양시킨다, 좋게 해준다. It is an igniter of great expectations. Igniter, 점화장치를 말합니다. 큰 기대에 대한 점화장치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렵지 않게 첫 번째 할 수 있겠죠. 웃음의 긍정적 효과. Positive effect of laughter.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